축구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8월 4일에 편입했던 농심,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15%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포스코, 8월 11일에 진입한 이후에 8월 20일에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편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진입했던 아톤 살펴보겠습니다. 29,65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3.7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아톤에 대한 이야기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좀 하락세가 보이는가 싶더니 좀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추천드린 직후에 그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초반에 좀 약세로 주가가 조정에 들어갔지만 주 후반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이번 주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뭐 달라진 재료는 없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고정장세 대비 저평가라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도 뭐 견주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 같은 경우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목표가 36,500원, 선종가 26,600원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톤 보유 전략 유지하겠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볼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네, 최근에 가장 또 각광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코로나19 이 시대에서 부익부 빈익빅 이렇게 좀 약간 양극화가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서 순수 신약 쪽으로도 좀 관심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유망 섹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약바이오 업종 이제 투자 포인트 정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업종 동향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사실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가 그 부스터샷 그시 주기적으로 좀 필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백신의 그 공급 부족 현상은 조금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신과 관련해서 임상 진행 중인 종목과 또 위탁 생산을 하는 종목들의 기업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좀 추세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좀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코로나19에 밀려서 좀 진행되지 못했던 임상이 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점도 상당히 이제 업종의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파마, 빅파마들과 그렇지 못한 빅파마들의 생존 전략이 좀 차별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백신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력을 확보한 빅파마는 코로나 이후에 M&A라든지 아니면 기술 도입을 통해서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빅파마는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것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서 사실 국내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에게는 기술 수출의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뭐 백신 외에도 순수 신약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한동안 좀 잠잠했던 글로벌 학회 모멘텀이 9월부터 다시 재개되는 것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9월에는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유한양의 오스코텍, 그다음에 브리지바이오, 또 이수 앱시스 등의 업체들이 임상 결과를 좀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면역항암학회가 개최되고 12월에는 혈액항암학회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은 물론 순수 신약 개발 관련 종목의 관심으로 좀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연말까지는 이제 테이퍼링 이슈를 포함한 뭐 국내 금리 인상 등등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이슈로 전체 시장의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적과는 조금 무관한 임상 진행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기가 좀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강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할 섹터는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던 모멘텀이 있다면 이제는 신약 쪽으로도 좀 눈길을 돌려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사실 예산안 쪽에 빅3,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쪽에 예산을 더 많이 늘렸다라는 점들도 눈여겨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런데 이사님, 이 바이오 쪽, 제약 쪽 종목 고르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또 CMO와 관련된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지금 사실 뭐 CMO도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주가 흐름 가장 좋은 CMO 관련 업체 녹십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녹십자는 어제까지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서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주가가 한 18.7% 정도 상승을 했고 일주일간 외국인이 153억 원을 누적으로 순매수했고 기관이 324억 원을 순매수한 시장에서 지금 매우 관심이 높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녹십자가 이렇게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양호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더해서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인데 한 언론 매체가 이제 보도한 얀센과의 코로나19 위탁 생산은 회사 측에서는 약간 부인하는 뉘앙스의 공시를 했지만 추후 재공시를 예정함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으로 투자자들은 좀 해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와의 계약도 초반에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한 이후에 계약을 했던 것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이번 얀센과의 그런 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녹십자는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지난해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어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떴었는데 지난해 그 10월 국제기구인 전염병 대응연합 혁신연합 약자로 세피와 그 코로나 백신 5억 회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아직까지 지금 계약이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어서 주가도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해서 거의 60%가량 하락했는데 이제는 그런 악재를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다수의 백신 개발사 위탁 생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면 2분기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모더나 백신 유통과 관련한 실적이 하반기 및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만일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한 그런 생산에 성공할 경우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빠른 상향 조정도 기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그 벨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추가 부스터샷 생산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백신 개발사들로서는 생산 시설 확보고 체계적인 생산물 공급이 중요해진 시점인데 글로벌하게 서로 지금 공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회를 녹십자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47만 원으로 설정했는데 이건 좀 리포트를 좀 참조를 했고요. 손절가는 한 10% 정도 수준인 34만 6천 원인데 일단 매수 전략이 시초가도 매수를 하시지만 주가가 4일 연속 상승한 관계로 시초가를 포함해서 한 서너 차례 정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녹십자였습니다. 현재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부인한 바는 있지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일장에서도 급등하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목표가 47만 원, 손절가 34만 6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